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형 워터페스티벌에 생생한 다시 할게요. 저희는 대형 워터페스티벌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긴장했어요. 저희는 대형 워터페스티벌 사회를 맡게 된 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형 워터페스티벌에 생생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제일 재밌었던 거예요? 비둘기 나오는 거. 비둘기 나오는 거요? 대형 후에 화이팅! 나온 거 같아요? 나온 거 같아요? 나와요! 감사해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힘이 빠지거든요. 오히려 네. 힘을 다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갈 건데 혹시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뭐 하던데? 진짜 우리 친구들 덕분에 저희도 지금 오늘 힘을 내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 나중에 힘 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마음이 좀 마음이.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뭐요? 대형 워터페스티벌 네. 혹시 처음이신가요, 부사님? 네, 처음입니다. 아,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뭐 힘들고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워터페스티벌 재밌게 즐기고 우리 모든 친구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화이팅! 민서씨, 네. 지금 보이시나요? 와, 친구들이 엄청 지금 많은데요? 지금 열기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번 대형 워터페스티벌의 메인 네. 코스죠? 워터파크 중으로 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날려버릴 초대형 슬라이드와 에어풋. 네. 특별히 이번 워터페스티벌을 준비해 네. 메가 슬라이드부터 다양한 슬라이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네. 혹시 우리 워터페스티벌에 참여한 친구들 이야기도 정말 저는 궁금한데요. 네.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네. 무령소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피는 산타니고 재미있었던 놀이기구 있었나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 네. 공에 빠졌으니까 내일 놀 거예요? 네. 오늘 재밌게 놀고 가요. 네. 어렵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 한번 네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한 번만 부탁 빨리 와 김하영. 여기 보고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 2진에서 네. 네 지금 공사하러 나온 박현미라고 합니다. 워터페스티벌에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강원에서 네. 왔고요. 네.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 물놀이 하니까 뭔가 네. 도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네. 이 도도이 속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재밌어요. 아~ 대형 워터페스티벌 이제 매년 울산에서 네. 아이들을 상대로 열심히 공사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혹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엠치돌의 심진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빅감티타로 계속 울어서 저 너무 신나게 지금 공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코로나 끝나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네. 기대하고 있었고 네. 정말 이렇게 워터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준비하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 복음이란 것을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잘 집중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제가 하는 질문에도 잘 대답해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오직 예수님이라는 점이 잘 인상 깊습니다. 보금부스에서 약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아니거든? 여기 너도 할래?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조한입니다. 6학년이죠. 혹시 박복 씨랑 닭강정 맛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두 개 음식 먹기 전에 보금부스로 돌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바닥에서 죽은 걸로 썼는데 바닥에서 죽은 걸로 썼었는데 아, 진짜요? 혹시 워터 페스티벌 중 가장 재밌었던 기구나 인상 깊었던 점 있었나요? 친구 물에 빠뜨리기. 친구 물에 빠뜨리기요? 야, 너 잘생겼대. 누가요? 저기 뒤에 넷. 누가요? 일로 와요, 애 앞으로. 출출하시지 않으세요? 아, 너무 신나게 놀고 나니까 좀 쓰러질 것 같아요. 저 너무 배고파요. 혹시 먹을 것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푸드존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 가서 네, 좋아요.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제 또 아침부터 귀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니. 네. 어때요? 달콤하면서 뿌듯한 입맛. 진짜요? 어린아이들의 입맛을 취향저격한 맛인데요. 혹시 핫도그 맛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색깔 보이시나요? 네, 아주 맛있겠죠? 제가 먹어볼게요. 민서씨 설탕 좋아하세요? 저 설탕 진짜 좋아하죠. 설탕이 아주 케첩이랑 머스타드랑 아주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워터 페스티벌의 셰프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한번 네.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네.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핫도그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아~ 친구들 핫도그 먹으러 얼른 얼른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조례 팀에 담당하고 있는 정현철 집사입니다. 혹시 음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음식을 했는데 소떡, 핫도그, 떡꼬치, 프레시, 트레시 그럼 같이 생각나요? 아니, 떡볶이 안 배운 거예요. 네! 떡볶이 그래도 등등 7가지입니다. 혹시 음식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준비요?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많이 오세요. 내일 와봐. 오늘보다 더 양도 많이 있고 더 맛있게요. 전문가가 만들어 드립니다. 또 내일 오세요. 감사합니다. 민지열이는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니요. 안 할래요. 왜? 왜? 카메라 보여? 아, 네. 근데 안 할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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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만 참석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재밌게 잘 놀고 가라.